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선별을 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창원 종목,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MC넥스 진입을 했고요. 9.83%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스 진입을 했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4일에 진입했던 현대건설 살펴보겠습니다. 46,350원에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4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지난주에 정말 이제 건설주, 네. 경기 민감주로의 매수세가 확실히 좀 바뀌어가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네. 건설주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현대건설에 대한 리뷰와 함께 그런 기조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건설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뭐 시멘트라든지 네. 이제 레미콘 같이 보라고 했는데 시멘트주는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역시 좀 무거운. 섹터를 네. 괜히 말씀드렸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느긋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모아가시기에는 뭐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클 자체도 좀 길고 뭐 주택 분양이라든지 이런 좀 우호적인 업황이 일단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주가 일단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결국에 뭐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같은 거 뭐 물론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과 공급보다 결국엔 수요가 많은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건설주가 가야지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 제일 윗단에 있는 이런 대형 건설주에게도 기회가 분명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좀 대응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사이클이 왔고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볼만하다? 사실 지난해 초랑 거의 약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연초에는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통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좀 강했던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조금은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배당에 대한 이제 나갔던 수급들 그리고 다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채워지게 될 건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너무 빨리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런 좀 포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점진적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약간은 좀 대형주들의 부담이 되는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셔가지고 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조금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중소형주 움직이고 대형주 쪽에도 기회가 올 것이다. 좀 그런 기다림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네, 사실 좀 좀 요즘 최근에 좀 이슈는 안 되고 있는데 네. 클라우드랑 AI 섹터입니다. 뭐 AI 같은 경우 뭐 로봇으로 좀 엮인다면은 좀 그래도 좀 세가 나왔는데 익숙하죠. 클라우드는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좀 이벤트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기업에서 찾아보자면 좀 이게 생소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4차 산업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고부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중소형 기업부터 대형 기업까지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SI 시스템을 좀 도입을 많이 합니다. 전산적인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 그런 이제 도입하는 기간이랑 프로젝트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뭐 수주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클라우딩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좀 이런 예전에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정교해지고 고부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통상적으로는 이런 이 클라우드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급자로도 좀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안에 또 클라우드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야놀자라든지 포드 같은 기업이 이러한 움직임에 좀 선발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뭐 야놀자는 지금 이런 클라우드 자회사도 하나 이제 좀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도 좀 제휴를 통해서 이런 좀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이제 SaaS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인데 이 시장이 이 클라우드 업계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군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환에 대한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산업의 성장성을 좀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섹터 클라우드 지금 관련된 섹터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공부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어떤 종목을 그럼 공략을 해볼까요? 네, 엠로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 종목 차트를 만약에 보시게 됐을 때 네. 월봉이나 주봉 보시면은 아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구나라고 조금 놀라실 텐데 일단은 국내에서 1위 클라우드 이제 SC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뭐 이제 삼성부터 시작을 해서 LG나 SK 같은 이런 대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업력 자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정적인 수입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거래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런 이제 고객 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초기에 세팅하는 구축비가 있고 그다음 그걸 이제 유지 보수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축 비용 자체도 좀 많이 낮추면서 앞으로 가입자 수를 늘리면서 이제 구독 경제형으로 좀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런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법인에 대한 이런 고객들을 좀 창출을 하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도 좀 커져나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SI에 대한 이런 확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100% 무상증자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좀 주가의 탄력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광고라든지 이런 IP를 활용을 해서 뭐 AI라든지 뭐 추가적인 이런 사업권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AI 이런 가격 예측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뭐 중고차라든지 다른 이제 중고 매장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좀 활용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리적으로는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4만 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큰 박스권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이 종목도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엠로였습니다. 지금 뭐 말씀처럼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때 2018년까지는 좀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 전환 이후 계속해서 월봉 차트를 지금 우상향으로 그려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